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좀 참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이 하나가 왔는데, 여기 아마 퀴즐렛까지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퀴즐렛인데, 일단 초반에만 이걸 좀 볼까요? 영작은 봐도 돼. 영작은 봐줄 만해요. Where will him? 뭐라고요? 잠깐. Where will him? 동사가 빠졌죠. Where will meet him? 그죠? 그렇게 되겠죠? 속도가 느려요. 근데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영작.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가 보입니다. Is. 이런 것들, 단순한 것들은 잘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영작 같은 데서 뭔가 꼬여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럴 Is.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시제 잘 잡았는데, 디스로. 이거 어제 거 아니야, 근데? 아닌가? 영타도 굉장히 느린데 점점 빨라질 겁니다. 아이, where does she live? Rib 역시나 L 발음이 안 되고 R 발음으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잡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그렇죠. How long does she run? 자, 봐봐. 당신에게. 듣고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How long does she run? 발음을 굴리긴 하는데, 근데 연음은 된단 소리예요. 연음은 되는데, 근데 발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아니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발음을 잘한다. 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연음, 2번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B랑 F, 그 다음에 또 B랑 V죠. 그 다음에 P랑 F. 구분 이런 게 있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R이랑 L 구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악센트라고 할게요. 벨라의 경우에는 1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R과 L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악센트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몇 가지가 더 있는데, 4, 플로우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할때 이렇게 높낮이를 쳐주는 게 전체 문장 전체를 봤을 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쳐주는 게 그게 이제 플로우고, 액센트 같은 경우에는 글쎄, tomorrow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에, tomorrow에, tomorrow 여기에다 지금 액센트가 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제대로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발음 자체를 잘하냐. 예를 들어서 favorite인데 favorite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Donald's 이렇게 되는데 마크도날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연음이 안된 거죠. 그네 개가 다 맞아떨어졌을 때 발음이 잘된 건데, 거기 중에서 1만 있어요. 나머지는 차차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거 일단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말고 내가 봐야 될게 영작하는 걸 봐야 돼. 이것도 말고 이런 거. How long did she run? Where do I study? 됐죠?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이 퀴즐렛인데 이걸 위주로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 시점에. 어디로 갈 거야, 또? 왜 이상한 데로 가지? 이거 뭐야? 뭔데 일로 가는 거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죠? 이상한 데로 가는데?
어제 보내줬던 숙제 결과표도 다른 걸 해서 보냈더라고요. 뭐 하는 거죠? 길을 잃으면 제자리 안 잊고 계속 걷는 편인가 보다. 내가 약간 그렇긴 한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또딴 데로 갔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아닌데 말이죠.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숙제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내를 위해 만든 영상들과 PDF 파일을 보면 뭘 해야 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질 않네요. 이걸 왜안 보는 걸까요? 거기 주소도 다 있지 않아요? 내가 준 거에? 여기까지 숙제 첨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결국 또 다른 걸 해버렸구나. 어떻게 하지? 또 안내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러면 또 안내를 또 해줘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 첨삭하겠습니다. 전또 안내 영상 만들러 가야 될것 같은데.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